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SF스러운 스파이 장비를 한국에서 완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개발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하고 포기했던 걸 한국 연구진들의 놀라운 발상을 통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해낸 것인데요. 미군에서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AS-21 레드백 장갑차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한국에 밀리고 이제 남은 건 링스 장갑차밖에 없는 독일에서 초조해할 만한 소식인데요.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신기술이 미래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7 시리즈로 시작된 스파이 영화는 이제 첩보물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 장르가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첩보 요원들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비밀 스파이 장비들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물리치는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는데요. 특히 톰 크루즈의 대표작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는 매편 정말로 현실에 있을 것만 같은 놀라운 스파이 장비들을 선보여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가 사용하던 스파이 장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비가 미션 임파서블 4편에서 등장했던 스파이 콘택트 렌즈였는데요. 특수 제작된 얇은 렌즈를 낀 것만으로 눈앞에 증강현실이 펼쳐지면서 시선에 들어온 인물의 정보를 띄워주고 눈을 깜박이면 문서를 스캔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을 콘택트 렌즈만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과학적 상상력을 영화를 통해 구현해낸 건데요. 이 미션 임파서블의 콘택트 렌즈는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했고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서 개발해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얇은 콘택트 렌즈에 말 그대로 컴퓨터를 집어넣는 일이 쉬울 리가 없겠죠. 그나마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딱딱한 소재로 제작되어 너무 두껍고 공기도 통하지 않아 30분만 끼고 있으면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프로토타입 제품을 공개해 놀라움을 선사했던 모조. 비전은 얼마 전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아직은 불가능한 미래 기술의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착용하기만 한다면 눈앞에 증강현실이 펼쳐지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설승권 박사팀과 울산과학기술원 정임두 교수팀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 제작에 돌파구가 될 초미세 3D 프린팅 기술로 마이크로 패턴을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스마트 콘택트 렌즈 개발은 낮은 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렌즈처럼 얇고 작게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낮은 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전기 변색 디스플레이가 가장 렌즈로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이지만 소재 문제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렌즈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재 프러시안 블루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색상 간 대비와 전환이 빠르지만 전기 도금 방식으로만 소재를 기판에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이 반드시 전도체여야 하며 특정 위치에만 패턴을 인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전도체 재질로만 렌즈를 만들 수 있고 띄울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해낸 제작 방식은 전기 도금 대신 초미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렌즈의 마이크로 패턴을 인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전도체가 아닌 기판에도 패턴을 인쇄하기 위해 메니스커스 현상을 활용했는데요. 메니스커스 현상은 김관 형태의 용기에 액체를 넣었을 때 윗부분이 오목하거나 볼록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메니스커스 현상을 활용해 3D 프린팅으로 패턴을 인쇄하게 된다면 전기 도금 없이도 프러시안 블루 용매를 결정화하는 게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훨씬 더 정교한 회로를 새겨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쉽게 말해 렌즈 재질의 제약이 사라지고 더 정교한 디스플레이 제작이 가능해진 것이죠. 게다가 한국 연구진은 메니스커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콘택트 렌즈의 머리카락의 1/20 두께밖에 되지 않는 초미세 회로를 새겨넣어 내비게이션 기술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주행에서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마치 눈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주행 방향과 꺾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화살표를 띄워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구글에서조차 현재의 기술력으론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던 것을 한국 연구진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이루어낸 이 놀라운 성과는 곧바로 세계적 재료과학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지에 실렸고 이달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승권 연구팀장은 인체에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하게 작동하고
녹아서 사라지는 재료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성과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상용화될 수 있다면 조금씩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증강현실이 완전하게 대중화되어 진정한 의미로 메타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에 미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낌 없이 첨단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왔었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미군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AR이었습니다. 현재 군사학자들은 AR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네트워크전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군대가 유기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 병사에게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달된 정보가 잘못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작전의 차질이 발생하거나 순식간에 병력을 잃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AR을 통해 군인의 시야에 전투에 필요한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띄워줄 수 있게 된다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처럼 무선 통신을 통한 음성적 정보보다 AR을 통한 시각적 정보 전달이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를 통해 지휘부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전장에 반영될 수 있고 군인 개개인의 전투력과 생존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미군에서는 AR 기술을 본격적으로 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R고글 홀로렌즈 2 12만 대를 219억 달러에 납품받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MS에서 개발한 홀로렌즈 고글은 입체 영상을 통해 지도와 나침반을 눈앞에서 보여주며 열화상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적군을 식별하는 게 가능하고 손과 음성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병사의 생존 능력과 전투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는 게 MS 측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막상 AR 고글을 직접 사용해본 미군 병사들은 혹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크고 무겁고 오히려 시야를 가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장담했던 야간 투시 성능도 기대 이하라 따로 야간 투시경을 챙겨야 하는데 이를 벗었다 쓰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AR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체화, 일체화된 AR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AR 콘택트 렌즈 기술이 미군 표준 장비에 적용될지도 모르겠네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이미 AR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적용된 360도 AR 카메라 시스템 아이언 비전이 대표적인 장비인데요. 모든 부분을 장갑으로 보호해야 하는 장갑차의 특성상 운전수의 시야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들이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파괴당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격수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 해치를 열고 주위를 둘러보며 운전하다 교전이 벌어지면 해치를 닫고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AR 시야 공유 장치인 아이언 비전은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장갑차 벽이 없는 것처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해치를 열고 나올 필요 없이 승무원이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는 전투기 및 헬기 조종사들이 사용 중인 STA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로 차량 근처에서 이동하거나 포복하는 사람부터 150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움직이는 차량까지 위치를 추적하고 표시해줍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아이언 비전을 레드백에 적용하여 다른 보병 전투차와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레드백의 아이언 비전에 이번에 개발한 AR 콘택트 렌즈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레드백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기존 아이언 비전은 고글이 달린 전용 헬멧을 착용한 승무원만이 사용 가능했지만 아이언 비전과 연동된 AR 렌즈가 전병사들에게 제공된다면 탑승한 모든 인원이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독일의 보병 전투 장갑차 KF-41 윙스와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차세대 보병 전투차로서 시장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성과가 레드백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미래전장에 가장 적합한 장갑차로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술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렌즈 하나를 만든 게 아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뒤바꿔 놓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은 좋은 제품으로 이어져야 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한국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한국에서 제품화되었다는 소식까지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